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아들의 말인 즉 오늘은 예배당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가기 싫은가? 첫 번째, 너무 피곤해서 가기가 싫다. 두 번째,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길고 찬양대가 오늘은 안산 지성전에서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 찬양대의 음정과 박자가 완전히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 못 간다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못 들었어요. 금방 한 것도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 기도가 너무 길고 찬양대가 너무 자유스럽게 해서 듣기가 좀 불편하다. 세 번째,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 가지예요. 1번이 아니고. 지금 감을 전혀 못 잡으시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을 웃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보통의 은사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꼭 성수해야 하느니라. 주일 성수다. 두 번째,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기도를 길게 하거나 음정에 또 박자가 조금 틀리고 길게 해도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네가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어.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나 그러더래요.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죠.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쩌냐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세요? 주일날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도 가기 싫은 날도 있는데 세상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또 수요일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세월 가는 줄도 모르시더만. 오늘 화요일날 저녁에 이 설악산 꼴짝이 설악산이야. 설악산은 저 강원도 있고 여기는 경기도죠. 예, 경기도. 예, 산골짜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책을 가져와야죠. 네. 오늘 진짜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어떤 교회 예배당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유독 오늘 솔로 하신 분 어디 계셔요? 정말 감사해요. 어디요? 솔로. 감사해요. 그런데 유독 목소리가 큰데 또 음정과 박자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찬양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해봐도 그런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암흑의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안 되니까 그분을 좀 다른 도로. 그거는 찬양대 대장이나 찬양대 총무나 지휘자나 이런 분하고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어려운 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목사님 그분 때문에 우리 너무 안 되니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정말 고민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는 꼭 또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자매님, 자매님은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찬양대보다는 교회의 안내위원을 하시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자매님의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찬양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이야기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어도 또 안 들었다고 그러는 사람은 참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지. 들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찬양대로 할 거예요. 아주 굳세게 목사님이 은근히 올라오죠. 오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집사님 그냥 안내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랬더니 저는 절대 안내 안 합니다. 찬양들을 죽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도 집사님 목소리가 크대 그리고 음증도 다르고 박자도 틀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게 했대. 누가 그래요 묻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그래도 저는 한다고 그랬더래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잔소리 말고 앞으로 안내해요 알았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안내할 거예요. 안내 안 하고 찬양도 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너무 고집이 세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세요. 요새 우리 교회에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사람이 40명도 넘어요 그러더래. 목사님은 40명이 넘는 사람이면 설교 못한다고 그래도 매주일 설교하는데 나야 뭐 몇 명 정도에 괜찮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미리 좋을까봐 한번 양념 한번 치고 가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 돼. 이 시간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만 이렇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가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그때부터 천국이 갔다 왔다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실 때에 18절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그물을 깊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가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때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는요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 아침에 그물을 깊고 있는 그곳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빌려 타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따를세.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이 밀려서 더 이상 피하실 수가 없게 되자 해변에서 마침 거기에 두 배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척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뒤에 육지에 사람들은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끝난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올라왔는지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동업자야. 동업자인데 그 배까지 와서 두 배를 채우며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시몬이 갑자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랬더니 시몬이 배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예.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베드로는 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세 곳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의 기록이 맞는가? 누가의 기록이 맞는가? 아니면 요한의 기록이 맞는가? 저는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따라갔지만 그 순간부터 따라가가지고 그냥 제자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갔다 또 안 갔을 것 같아요. 고기를 잡다가 어떤 날 그물을 깊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8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따라갔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태는 기록하였고 요한은 시몬이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장면을 기록했고 결정적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장면은 아마도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 며칠만 지나다가 올라가 보면 다 그때 언젠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도 너무 궁금해 하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셨죠? 예. 저 천국 시간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며 그죠?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도 안 남았어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 보면 확실히 아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시몬이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어떻게 만났더니 김 집사님이 소개해서 교회를 나갔다. 근데 교회 며칠 나가다가 안 나갔어요. 근데 그다음 박 집사님이 와서 전도가 또 나갔어요. 그거 김 집사님이 인도했든 박 집사님이 인도했든 아니면 뭐 이장로님이 인도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인생은요 만남의 존재. 말틴 부부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이야기했어요. 너와 이 운트 두 너와 나라는 책 속에서 이 운트 두 너와 나라는 책 속에서 말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나와 그것과의 만남. 모든 세상의 만사를 나의 이용물로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만남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만남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영원자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게 그 책에 맨 마지막에. 근데 그 영원자 너와의 만남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나는 것 말고 너와 나의 인격적인 만남 말고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영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앞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고 아십니까?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죠? 앤 슬리반이라고 하는. 앤 슬리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앤 슬리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그럼 앤 슬리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어요. 앤 슬리반은요 보스턴 출신이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보스턴에 가면 거기 하버드도 거기 있고 레슬리도 거기 있고 MIT도 거기 있고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아주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이 보스턴에 많아요. 근데 이 보스턴의 앤이라고 앤 슬리반이 부모님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본인도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서 정신병원 독방에 감금이 되는 거예요. 독방에 감금이 돼요. 17살 때. 그의 나이 17살 때. 근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완전히 버렸어요. 정신병원 독방에 혼자 감금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인데 은퇴한 노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제가 그 이름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찾았어요. 얼굴은 안 나와 있는데 로라라는 늙은 간호사가
N을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이 보스턴 정신병원에 찾아가. 찾아가서 하는 일이 N,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쿠키도 갖다 주고요. 근데도 매일매일 찾아가요. 특별히 병원에서 면회를 제안하는 날을 제외하고 6개월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날 가봤더니요, 자기가 갖다 놓고 두고 간 쿠키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간호사 로라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 드디어 내가 갖다 놓은 쿠키를 먹었구나. 그날도 찾아가서 And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그랬더니 창살 틈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God loves me.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 My parents, my doctor, my brother and sister. 그 누구도 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막. 그런데 이 로라 간호사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반응이 왔기 때문에 막 말을 하니까 창살 틈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놓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me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him shall not perish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읽어줬어요. 그날 애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그 정신병원 가운데서 실명까지 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되고 정신병도 낫게 돼요. 병이 다 났으니까 정신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1번 있다. 2번. 그래서 나왔어요. 보스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강이 찰스 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끔 보스턴 마라톤 대회할 때 강이를 이렇게 빙 돌아주네요. 얼마 몇 년 전에는 폭발물도 사고 났더니 근데 보스턴 죄송해요. 저희 집이 보스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스턴을 종종 가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갈 거예요. 근데 거기 진짜 찰스 강변이 그렇게 분위기가 멋져요. 멋진데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애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문 가판대 길에서 신문을 파는 가판대 보니까 신문을 파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신문을 딱 봤더니 Wanted a private teacher. 가정교사 구한다는 거예요. Private teacher. 개인 교수를, 교인, 개인 교사를 구한다. 보니까 저 멀리 남부 알라바마의 타스컨비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보았더니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애니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모두가 버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가리라. 여러분 보스턴에서 저 알라바마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까지 가면요 안 쉬고 달려가도 최소한 한 26-27시간 걸려요. 자동차로. 물어봐야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가봤어요 그 길을. 제가 봤어요. 저는 원래 우리 집은 100% 이민 가족이에요. 미국에 이민 갔다가 저의 경우에는 이민 생활 두 주 만에 깔끔하게 청산하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10년 동안 갖고 있다 영주권을 반납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 가서 이민 가셔서 사시다가 몇 년 사시다가 돌아오셔갖고 자녀들하고 상의 없이 가서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납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아버님은 94살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88살이신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아직도 약을 안 드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참 진짜 건강하세요 우리 아버님. 근데 우리 아버님 형제 가운데서는 이제 아버님하고 아버님 여동생 한 분만 남았고 위로 사형제 형님들 큰 또 누님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형제는 아버님과 우리 고모님만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님 진짜 근데 그냥 영주권 받아요. 왜 반납하셔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보고 미국 또 가라고 그러면 지옥 가라고 그래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을 안 좋아하세요. 미국 가서 뭐 자동차 면허도 따고 다 하셨는데 아, 난 미국 싫대요. 미국 싫대. 그래 한국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차저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민 갔던 데가 어딘가 하면 가서 LA에서 조금 있다 그냥 곧바로 알라바마로 가서 알라바마에서
안식년 때 가가지고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 이민 갔다가는 처음에 두 주 만에 돌아왔고 안식년 때 가서 한 1년 2개월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도 아니에요. 근데 은퇴하면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국은 그냥 사는 데는 좋아요. 제가 좋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비는 걸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있을 때 알라바마 있을 때요. 알라바마 버밍햄 바로 그곳 옆에는 유명한 마틴 루트 킹 주니어 메모리얼 파크가 그곳에 있고 메모리얼 뮤지엄이 거기에 박물관이 거기에 있어요. 기념 박물관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약 3시간 반 거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타스큰비아 소위 헬렌 켈러의 버스플레이스 출생지가 그곳에 있어요. 일부러 제가 갔잖아요. 거기 보러. 그기부로 여러분들 가면 어디 여행 가시면 이거 참고로 이건 설교 말씀하고는 저는 상관없지만 참고로 하나 드릴게요. 어디 가면 아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한 장 찍어 박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진 나중에 찍 많이 찍어놔도요. 성지순례 가서 많이 찍어놔도 집에 와서 보면 이건 이게 라오디게에서 찍었는지 버가모에서 찍었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찍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박아놓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거기에 있는 감동과 은혜 받은 것만 남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면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이번에 강사를 잘못 만났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속 넓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레닌그라드 지금 세인트피터스버그 그런 데 갔다. 그러면 피터 대제의 여름 궁전을 간다.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 다 구경을 와 있잖아요. 피터 대제 그 뭐 사진을 밖에서 하나 찍으세요. 근데 안 찍으면 너무 그러니까 한 장 정도는 찍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그 궁궐 안에 쫙 지금 에메르타제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있고 라팔로의 그림도 있고 그게 세상에서 한국 사람 그림도 하나 있어요. 거기요. 거기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옛날에 살았던 내가 피터 대제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거기 하인 하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쫙 걸어 올라가면 기분이 얼마나 삼삼한지 몰라요. 그게 낫겠어요. 사진 막 자꾸 박아오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는 그냥 팁만 드려요. 예를 들면 중국의 자금성에 북경의 자금성 안 가봐도 알지 이걸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자금성에 딱 가면 내가 마치 그때 마지막 부위가 됐냥 아니면 부위 전에 내가 중국의 황제인냥 지금 황제가 걸어가던 길 옛날에는 그게 못 걸어갔어요. 옛날에는 황제는 가운데로 가고 신하들은 고옆에 길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 종들은 저쪽에 구성문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내가 이 중국을 다스리는 황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중들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보면 정말 삼삼하겠다 1번 매우 기분이 찜찜하겠다 2번 그것 봐요 그게 훨씬 낫지 뭐 자꾸 사진 찍어봐야 나중에 잘 몰라요. 죄송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데까지. 터스컨비아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아 그날 문을 닫아놨어. 전 들어가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유명해요. 자 보세요. 앤이 그곳에 가서 딱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20시간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1800년대니까 나중에 헬렌 켈러가요 1939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요 일제시대 때 와서 우리 억압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헬렌 켈러가 전해주고 갔어요. 앤 슬리반이 헬렌 켈러와 40년 이상 함께 했었어요. 헬렌 켈러가 나온 대학은 따로 있는데 그가 후에 하버드에서도 가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되고 사회사업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헬렌이 헬렌 될 수 있었던 건 앤 슬리반이고 앤 슬리반이 앤 슬리반 선생님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로라라고 하는 은퇴하는 간호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은밀하게 따지면 처음에 요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앤이 헬렌 켈러 집에 왔는데요. 아장아장 걸어나와요. 7살짜리 아이가. 근데 진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도 못 해요. 통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촉각밖에 없어요. 촉각.
스킨 갖고 촉각밖에 없어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헬렌 켈러 birthplace. 헬렌 켈러 책 가운데 언제나 제일 중심에 나오는 게 뭔가 헬렌 켈러 출생지 집 가운데 마당 가운데 있는 펌퍼가 있어요. 펌퍼가. 앤 슬리반의 눈에 펌퍼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애를 데리고 가서 마중물을 붓고 펌퍼를 열심히 막 찾으니까 물이 올라옵니다. 헬렌의 손을 그곳에 갖다 대요. 그리고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water, water라고 쓰고 손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앤이 헬렌에게 we water라고 하는 물 단어, 요 단어 하나를 익혀서 서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 서로 통하는데 촉각 언어로 워터라고 쓰고 그래서 그걸 아는데 6개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들고 이렇게 하면 뭐다 뭐다 이렇게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이 장애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구조가 사회구조가 돼 있는 건 맞지만 실력도 안 되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대학 보내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아시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훗날 이 앤에게도 헬렌이 받는 학위를 받을 때 앤에게도 같이 학위를 줘요. 앤이 평생 그렇게 학회 공부를 했으니까 앤이 앤 될 수 있었던 건 로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요 로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로라를 앤에게 앤이 만난 주님이 헬렌에게 그리고 헬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앤 슬리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로라가 한 이야기, 가서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And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만약에 로라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면 앤을 찾아갔을까? 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헬렌을 찾아갔을까? 헬렌이 만약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르는데 미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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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분이 빅 띵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샴 쌍둥이 첫 번째 수술한 벤 칼슨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지난 1월 달에 미국과 초창기도에 가서 트럼프는 구경만 하고 왔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왔어요. 제가 트럼프를 만나고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샴 쌍둥이 그건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시몬이 만약에 그날 주님 못 만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시몬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무리가 수없이 많이 몰려옵니다. 1절 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 무리가 몰려와서 이게 원래 원어적이라면 사람이 떼를 지어 모으는 겁니다. 떼를 무리가 옹이한다 여기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은 떼를 지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시몬의 배를 거기 두 척이 배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가요 긴네롯 호수라는 말이나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나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냐 디베리아 바다라는 말이냐 다 똑같은 말인데 한 자리인데 티베리아스 지역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구약시대는 긴네롯 호수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게네사렛 호수예요. 그게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넓게 보이니까 폭이 12km 남북의 길이가 24km 돼요. 오후 3, 4시쯤 되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가 때론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오대호에서 가끔 풍랑이면 큰 배도 뒤집어져요. 호수에서도요. 우리는 맨날 연못 정도의 호수를 보지만 미국에는 뭐 호수 하나에 슈피리호 무슨 이리호 이런데 그 호수 하나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4개씩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닌데 12km, 24km의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고 이제 막 나와서 아침에, 아침 오전에 어제 밤새도록 잡고 아침에 그물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시몬 베드로가 누구 배를 좀 사용하자고 그랬더니 이게 배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내용이 빌려 쓰는 빌려 썼더라 이런 말이 없어도 내용상으로 빌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배를 약간 뛰라고 그러고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몰라요.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날 그 시몬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배를 빌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어요. 지금 시몬은 배 안에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알아들으세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을 할 때 설교를 좀 잘 풀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참고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냐고. 여러분이 만약 시몬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여기 1번 이렇게 또 나오죠. 예, 1번. 근데 보기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배를 이제 다 쓰셨으면 내려가세요.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뱃삭스는 안 받을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깊은 데. 예수님, 제가 어젯밤에 깊은 데 안 던져봤겠습니까? 좀 시비조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죠? 제가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 뼈가 굵었어요. 목수님 주제에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시몬이 보였던 반응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은 여러분 말씀을 어디로 듣죠? 그렇게 그거는 유치원생들이 귀로 듣는다고 대답하는 거고 어디로 듣냐 이러면 귀로 들어요. 이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치원은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 몇십 년 됐는데 그때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그 대답만 하면 어쩌가십니까? 어디로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맞아요. 어디로 들어요 또? 눈으로. 누가 눈으로. 옆에 계신 분 빨리 5천원 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 옆에 아무나 못 앉아요. 그러니까 5천원을 드리라고 이분한테. 알아듣긴 하셨어요? 예.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듣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시몬은 그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물을 뭐 깊고 있었다. 뭐든지 좋아요. 근데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배를 쓰시라고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는 걸 멈추고 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 배 안에서 또 뭐 다른 걸 정리하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함께 있으니까. 근데 말씀 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상상하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제 모습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해 이게요. 제 입모양을 보세요. 여기다가 한 줄기 쭉 내려왔다. 이건 끝난 거야 그냥. 설교 들으면서 막 몰입해가고 지금 거의 여러분들도 비슷한 수준에 지금 많이 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왜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따라해요 안 해요? 걔는 그 말씀이 그냥 신비에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니까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한 줄기 쭉 흘렀다. 여기만 안 내리고 여기 위에서까지 찝찝한 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그건 말씀이 벌써 끝난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말씀은 귀로 듣는다는 건 유치원생이 듣는 거고 벌써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은요 말씀을 입으로 듣는다니까 입으로 이해가 된다 1번 아직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2번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시큰 자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왜 그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깊은 데 가서 거물을 해요. 예? 확 던져도 고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예 그리고 던져도 저는 고기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꼭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 이걸 해야지 고기가 와요? 무슨 고기가 그래? 어차피 온다면 이미 고기는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깊은 곳에 와 있는데 그물을 던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예 확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다 기록해 성경에 성경에 왜 씨알뜨기 없이 그걸 왜 썼겠어요. 씨알뜨기 그 말씀을 쓴 것은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부의 가장 큰 수치는 고기 못 잡는 거예요. 학생의 수치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걸 잘 못하는 게 그게 학생의 수치예요. 일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못 벌면 그게 수치예요. 목수가 문짝을 못 잡으면 그게 수치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런데 목수 앞에서 내가 고기 못 잡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밤에 깊은 곳이 있지. 그럼 밤에 깊은 곳에 있다면 어젯밤 깊은 데 그물을 던졌을 것 같다 1번 깊은 데는 일부러 안 던졌을 것 같다 2번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깊은데 어젯밤에 깊은데 다 던져봤어요. 내려 뱃서 쓰면 내려 이런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그런 반응은 추워도 찾을 수가 없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말씀 잘 들어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깊은 데 던져봐도 못 잡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적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할렐루야. 이야 저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허탈한 아침을 맞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허탈한 아침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허탈한 아침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탈한 그 아침에 빈배가 예수님 만나 말씀 한번 듣고 깊은 데 그물 던지는데 빈배가 가득 찬 배가 되었어요. 허전한 내 인생이 가득 찬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는 데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말씀으로만 알고 들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내 모습을 나타내는 거 무슨 내 모습을 고기 잡지 못한 내 모습을 나타내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째 보시면요 보가 맨 처음에 여기 보면 빈 배가 보이는데 이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돼요. 가득 찬 배가 미리 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가득 찬 배가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면 배와 고기 같은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그러면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됐는데 가득 찬 배의 고기를 가락동 수산물 시장에 갖다 팔아 부유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가득 찬 배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 버려진 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성경에
배가 세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배는 빈 배예요. 근데 이 빈 배를 예수님이 잠깐 빌려 쓰시고 한마디 했더니 가득 찼어요. 옆에 배까지 가득 찼어요. 가득 찬 배를 가지고 갔다 팔아서 잘 살았더라. 11절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는 거야. 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려면, 자 보세요, 허전한 그 아침 인생에, 인생의 허전함을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도 좀 부유하고 능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시몬이 했던 걸 보면 돼요. 시몬이 했던 거를, 첫째, 내 인생, 내가 지금 생업으로 삼고 있는 배를 예수님께 잠깐 빌려드리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그냥 아예 드리라는 게 아니고 빌려. 나귀 주인은 어저께 그냥 나귀를 드렸나? 드렸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갔다는 말이 없는 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잠깐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렸어요. 말씀 전하시는 동안 빌려드리고 배가 꽉 찼다니까. 이런 장사를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만 안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허전한 그 아침에, 내 인생의 자리 속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 모셔서 주님 말씀 듣고 나서, 아까 주님 말씀 어디로 듣는다고요? 아버지. 입으로 듣는다고 그랬죠. 입으로 한 줄기 흘리면서 이렇게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들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거부를 내린다. 첫 번째,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빈배의 자신, 이걸 자아라고 그러죠. 허전한 배의 내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려고 하면 실패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숨기지 말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화장이라고 그래요? 아, 분장이라고 그래요? 분장도 있고. 이게 20대 때 하면 화장이고, 30대 때 하면 치장이고, 40대 때 하면 위장이고, 50대 때 하면 환장이고, 60대 때 하면 예? 변장. 70대 하면 환장, 그거 아까 했잖아요. 80대 때 하면 송장이래, 송장. 해나 마나 똑같대요. 해나 마나 똑같대요. 겉모습 두드리지 말고, 겉모습 두드리지 말고. 저는요, 화장한 여자를 참 좋아해요. 화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씨가 귀해요. 화장을 화려하게 한 여인, 화려하게 한 여인들은 예배당에 넣는 법이 절대 없어요. 일찍 와요. 근데 꼭 몸빼바지 입고 쓰리빠 끌고 오는 사람들이 꼭 지각을 해. 화장을 일찍 한 사람들은 벌써 2시간 전부터 두드리고 다 준비해갖고 예배당에 30분 전에 와요. 근데 막 급하게 오는 사람, 5분,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막 쓰리빠 끌고 막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화장을 좋아해서 그런 거. 화장한다는 마음 자체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요,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생이 자기 동생 티셔츠, 그걸 배꼽 티라고 일면 그렇게 말하는데, 동생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아래는 아주 짧은 바지, 핫팬츠라고 그러는 걸 입고 예배당에 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보니까 너무 민망해. 바지가 전부 다 합해서도 이게 10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배꼽은 완전히 아래 위로 10cm씩 다 드러났어. 근데 이것만 딱, 이게 마스크인지 점막인지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게다가 또 모자는 썼어요. 너무 민망해서, 아, 학생 왜 이래 그렇게. 그 온 대학생이 안내하시는 분 보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모자는 벗어야지. 왜 모자를 쓰니? 그랬더니, 아, 왜 그러면 저 집사님은 왜 안경을 쓰지? 난 눈이 나빠서 그러지. 아,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함께 사람들도 함께 모이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 1번 하나님만 열심히 알아주면 된다. 2번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다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오늘 아침까지는 이거 입고 위에다가 또 하나 거쳤다가 또 여쭤봐고 또 여쭤봤더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여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복장으로 나가라고 해서 얼마나 캐주얼하고 지금 자유롭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다. 1번 왠지 네가 좀 이상하다. 2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내보는 거야. 나를. 실패한 내 모습, 더러운 내 모습, 추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 모습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나라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야. 나가. 나가 누구예요? 나가. 그 대부분 참 이게 어디 가서 물어봐도 또 나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나야. 근데 나는 나라고 이게 보통 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요, 이 나의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나를 셀프 이그잼 자성찰에 대한 다음 도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에서 자성찰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그때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셨을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소린지.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가 하면 이렇게 이런 존재로 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씨, 내가 보고 너도 보는 나. 이해가 되셨어요? 나도 보고 너도 보는 나.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는, 너는 못 보는 나. 나라니까 지금 나. 너가 아니고 나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창의적인 대답을 해서 아주 굉장히 미래가 있어요. 네.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는 나. 전부 다 나예요. 나는 못 보는데 네가 보는 나 있죠.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보는 나. 나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보고 I see you see.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 나도 보고 너도 보는 나를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이제 심리학 박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1번 표면적인 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표면적 자, 표면적인 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표면적인 나.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는 나.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너는 못 보는 나. 요 나를 갖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숨겨진 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숨겨진 자. 숨겨진 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너는 보는데 내가 못 보는 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보는데 자기가 못 보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너는 목소리가 커. 내가 목소리가 커? 자기만 몰라.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너는 목소리가 커. 아, 여러 사람이 저보고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면 아 내가 목소리가 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큰 소리를 맨날 내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갖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죠. 너는 참 성질이 굉장히 급해. 내가 뭐가 급해? 너는 좀 신경질. 내가 뭐 신경질이라고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도 자기는 신경질을 안 부린다고 생각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는 좀 신경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말해도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 이런 나를 갖다가 나는 못 보는데 너는 보는 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세 번째 맹목적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요? 맹목적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보는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못 보나. 이 나가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90% 이상이에요. 너도 보고 나도 보는 나. 이게 외모 표면적인 자아예요.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내가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런 거는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비만도가 28%예요. 제가 28%라고요. 28%.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너는 절대로 28% 비만도가 아니다. 너는 지극히 정상적이야. 오히려 내가 어떨 때는 보면 네가 지금 야윈 것 같아. 이게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눈은 조금 이상해요. 그죠? 대부분의 어머니 눈은 그래요. 며느리는 홀쭉해져도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이래고 아들은 뚱뚱해졌는데도 너 요새 왜 이렇게 애뱉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시어머니 눈은 그래요. 시어머니 눈은. 그쵸? 예. 내 사위가 내 딸 도와주는 건 그렇게 좋아. 내 딸이 내 며느리 도와주는 건 눈꼬리 사람은 못 봐. 그게 시어머니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빼고 지금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 네 번째 나가 뭔가 하면요, 네 번째 나가요, 무의식적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적 자아. 표면적인 자아, 겉으로 보이는 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표면적인 자아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고 남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너무 얼굴이 너무 어글리하다. 너무 막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좀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성형외과 도움 받으라고요. 성형외과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 주라고.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니까 그게 문제지. 숨겨진 자,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꾸 내가 내 입을 열고 마음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표 하나 가지고 원래 한 학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체 설명을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만에 살짝 이야기해도 그 이해를 하시.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천재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심리학 박사 과정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되는데 그때 단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셨을 뿐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학 나왔다고 너무 어깨 힘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너 같은 형편에 있을 때라면 다 그만큼은 했어. 그때 내가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그냥 학부만 마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숨겨진 자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저는요 어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난 어릴 때 보리밥을 평생 먹을 보리밥을 먹기 때문에 난 보리밥 안 먹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보리밥 준다고 자꾸 신경질만 부릴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거. 신혼여행 왜 가요? 연애 시절이 왜 필요해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숨겨진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예 나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맹목적인 자아의 문제는 내가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경청해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 무시하지 말고 내가 주로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뭐지? 아 그렇구나. 내가 신경이 예민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구나. 내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금방 고치는데, 아니면 그게 충돌을 안 일으키는데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못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신경질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나는 신경질을 절대로 안 내. 신경질을, 그게 내가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되어든다고요. 이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매니 수두룩.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귀를 열어라니까요. 귀를,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음정 박자가 좀 따라가기 어렵네. 아 그렇구나. 빨리 안 내려가야지. 계속해서 버티면 이게 참 곤란하다니까. 오늘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문제는요 이거 다 합해도, 표면적인 자, 숨겨진 자, 맹목적 자를 다 합해도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90%가 넘는 이 무의식적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멘. 무엇일 진짜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보는 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제 안에 도대체 저도 못 보는 다른 사람도 못 보는 뭐를 넣어놓으셨습니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이거 개발한 사람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자아를 좀 잘생겨갖고 너무 이게 막 진짜 이쁘게 생겨갖고 미스 코리아는 여기서 나와요. 주로 미스 코리아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보다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주로 이걸 많이 봐요. 주로.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너도 나도 못 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 내 인생 속에 도대체 뭘 심어 놓으셨는가를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거를 발견해서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무한한 가능성, 포텐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넣어놓으신 카존, 비전, 꿈, 하나님의 꿈, 그거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 그냥 통틀어서 우리 이런 나를 자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아를 주님 앞에 내놓아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은 찬송가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펼쳐놨다가 또 싸서 가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펼쳐놨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잘 펼치는 교회가 요새 한국에 점점 드러나요. 근데 이런 교회는 서로 흉물을 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뒤에 가서 수근수근 안 해요. 김 집사가 무슨 바람 핏다며 이런 소리 안 해요. 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나도 연약한데 받아주셨다. 그런 일들을 잘하는 지금 드러나고 잘하는 교회가 요새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잘하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하늘 비전 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도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어젯밤에 깊은 데 던져봤어요 안 던져봤어요? 던져봤어요. 그런데 또 지금 던지라 그래도 어젯밤에 나의 경험을 무시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수학,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은 그리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젯밤 던졌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 많이 던져봤어요. 잔뼈가 업으로 굵어왔지만 잔뼈로 업으로 굵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 나의 실패한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뭐요? 말씀에 의지. 말씀.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적, 그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던진 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내 실패한 모습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 적? 행동한 적. 행동하는 신앙. 이게 필요해요. 배가 심히 고파요.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배고픈데 뭐를 먹으면 배가 부를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배가 불러지죠. 누구예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네가 먹으면 배가 부르다. 우리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아이고 명진아 난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래서 제가 먹으면 우리 할머니 배가 불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배고프다 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를 줄로 믿느냐? 아멘. 그런다고 배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효과는 있어요. 막 목이 마를 때 아주 신
자도 생각하면 갑자기 입안에 침이 팍 돌 수 있어요. 심리적인 효과가 약간 있을 뿐 그게 내 해갈을 내 갈증을 해갈해 주는 건 못 돼요. 결국은 물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내가 먹어야 될 줄로 먹으면 배가 부를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다음 배가 부르는 게 아니고 퍼넣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고기가 그냥 뛰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막 배가 막 배 안으로 고기들이 막 뛰어들어왔더라면 그거는 뭐 맞아요. 그런데 배가 뛰어들어온 게 그물이 아 죄송합니다. 고기가 배 안으로 배가 그 뭐 배가 이렇게 고기한테 뛰던 게 아니고 고기가 뛰어들어온 게 아니고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 적? 행동한 적.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풍성해요. 아멘은 풍성해요. 아멘도 뭐 옛날만큼 풍성한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멘은 풍성한데 문제는 그 아멘한 것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 이 실천이 되어야 빈배가 가득 찬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빈배가 가득 찰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뭐야?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여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선생님 밤새도록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 예수의 물어봐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요? 주여 그 다음에요 나를 떠나서 여기를 보세요 이제 칠판을 보세요. 아까는 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여 선생님 우리들이 지금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선생이 주로 바뀌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빈배가 가득 찬 배 되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가득 찬 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노아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예수 믿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에 있었는데도 살아났다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방주 바깥에 있는 노아의 식구도 살아난 거 맞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아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이야기대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돼.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사는 사람들. 어떤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그냥 치마자락 붙들면 돼. 치마자락이 이게 고무줄 팬티가 돼가지고 그냥 벗겨진다니까. 아시긴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집 대표로 제 아내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서도 너네 집 대표로 요 네 아내만 천국에 들어온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거 중요하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농담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가서 헌금도 하고 우리 집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 다리 붙들고 간다. 아고 안 돼요. 대표로 믿은 사람은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사옵나이까. 각자가 빈배가 가득 찬 배 되는 건 별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기억나실라는 건 모르겠어요. 어저께 했죠? 가라사대 게임 했죠. 이것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고기라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 우리라고 말할 때는 선생님은 여긴 제자예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주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종이에요. 이분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을 때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세주. 침례교회 성도들은, 저도 침례교회 성도인데요, 침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나는 그분이 내 주인이란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그분의 종이란, 종이는 뭐라고 그랬죠? 노예이다, 도구이다, 짐승이다. 괭이 쓰다가 괭이가 부러지면 아이고 괭이야 얼마나 아프니,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도구임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이 인식이 우리가 부족해요. 이걸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침례교회가 확실히 강해요. 보편적으로 침례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거는 강한데, 진짜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내 모든 영역에 내 소유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과 내 기업과 내 자녀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 내 아들이 지금 공부를요 전교에서 1등 하는데, 전국에서 1등 하는데 의대를 보낼까요 상대를 보낼까요 법대를 보낼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안 보고 얘는 1등 하니까 법대 보내라,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보내라.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가 이번에 자사고에서 막 난리를 한번 치겠어요. 1년에 그 학교 졸업생이 320명인가 되는데요, 작년에 의대 간 사람이 280명이에요 그러면 320명 가운데 다 간 건 아니고 현역에서 한 140명 가고 재수생 가운데도 140명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도 한 학교에서 의대를 140명 갔다, 그 의대 간 애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 학교는요 의대 학원이에요. 의대 학원, 의대 들어보내는 학원이라고. 그런데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그냥 의대 법대 보내지 마세요. 법대가 그렇게 육법전선을 다 외갖고 고시 패스하고 머리 그 좋은 머리 갖고 겨우 판단하는 건 김지수아님이 이집수아님한테 200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 그걸 판단하고 재판하고 앉아있다니까. 시장에서 이 사람한테 500만 원 빌려준 거 못 받은 거 그거 재판하고 있어. 그거는요 통장하고 통장 옆집 아줌마하고 둘만 불러가지고 이 두 사람이 500만 원 빌려줬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통장만 되어도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불러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씨. 그런데 그걸 육법전서 달달달 웬 사람이 해야 돼? 애를 셋 넷 키운 사람은요, 애 울음소리만 들으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감기 들려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전부 다 세네 명씩 나왔어요. 근데 그거 그 어려운 의대 법대 나와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 구멍가게 채려놓고 그저 뭐 그런 사람만 맨날 보는 거예요. 진짜 법관이 될 사람, 솔로몬처럼 이 아이가 이 여자 겁니까 저 여자입니까? 사나이 가져와, 칼 가져와, 잘할 거야. 진짜 엄마는요 안 돼요 저 여자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아닌 여자는 예 갈라서 주세요 이래잖아요. 그때 지혜롭게 이리 와, 니께 아니야 임마. 그리고 이 여자를 처벌하고 이 여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재판하는 사람 몇 사람만 똘똘한 사람 가면 되지. 공부 잘하면 전부 다 거기 가면 어떡하냐고. 공부 잘하는, 그리고 시험 떨어졌다, 야 너 신학교 가라. 신학교가 쓰레기통입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 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만 보내니까 신학교 나온 것들이 다 그 모양들이지. 장로 권사 목사 아들들이 다 떨어지면 그냥 신학교를 보내갖고 신학교가 다 거지처럼 해. 이 똑똑한 아들은, 똘똘한 아들, 이 맏아들, 이거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린다. 성경은 다 그랬지. 떨어지만 보내는 데가 신학교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법대 보내고, 너는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너 정말 훌륭한 목사되라, 선교사되라. 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저는요 세상에 두 교회만 있어서도 좋겠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직도 의대 법대 보낼 생각만 하고 있어. 애 새 키운 사람은 알아. 그럼 잘 못하면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걸 지가 고치겠다고 쭈물떡거린다고 됩니까? 됩니까? 저는요 진짜 좋은 의사, 나는 진짜 이 뭐 앵클 요거 하나만 내가 정말
기가 막혀. 엘보 요거 내가 요거 하나만은 잘 본다. 그런 의사 정말 머리 좋은 의사. 아까 얘기했던 벤 칼슨 같은 그런 의사 가서 샴 쌍둥이를 수술하고 세계 최초로 그런 사람. 어? 잔 삽킨 사람은 하버드 의대나 이런 데 가는 사람 필요해요. 필요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새 흉부외과 지원자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4년 동안 흉부외과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 혼자 수술 못하고 여러 명 해야 되고 돈은 뭐 안 버니까. 전부 다 갔다 가면 피부과 아니면 성형외과만 가. 피부외과.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얼굴 때문에 못생긴 사람 막 자괴감이 생겨서 못 사는 그 사람 얼굴 수술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가야 돼요.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전부 다 요새 성형외과 다 간다고 지원하면 도대체 뭐 하겠더라고요. 맨날 눈꺼풀 수술만 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사람 눈꺼풀 수술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저도 눈이 작으니까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으니까 저도 진짜 수술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미리 하는 바람에 에이씨 난 안 해. 그래 안 했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눈이 갸심치리하게 졸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 이게 목사도요 깨워가며 설교해가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꾸 모르는 거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놓으신 게 뭔지 그걸 끝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가득 찬 배가 되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5절부터 선생님 우리가 밤 5절부터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우리가 요새 이런 찬송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했는데 지가 가고 말씀도 안 하는데 멈춰서고 지멋대로 해. 지멋대로.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거물이지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제자예요. 학생이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우리가 이것도 했어요. 오늘 어저께 했죠. 어저께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놀랍다. 시몬의 빈 배 위에 오셔서도 그 배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전한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배가 잠길 만큼 놀라운 세계.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만나면. 그 다음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자 저는요 여기서 하나 알았어요. 동업자 잘 만나야 되는 거요. 요새 말로 바꾸겠어요.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따라? 친구 따라 천국까지 강남은 제비가 가는 거지 그게 참. 아, 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들어있는 대로 그냥 막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친구 만나고 그 친구 때문에 예수 저도 자기 다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영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한가 안 탁월한가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탁 붙여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주 센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조폭 같은 사람, 아니면 사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탁 붙였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콕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면 이 사람은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을 붙여놨더니 이 사람 따라 주일날 그 친구 따라서 골프장에 가 게임장에 가 놀러 댕겨. 이건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을 붙였는데 이 사람 따라서 이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깡패를 탁 붙여놨더니 깡패를 데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 이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그냥 별로 그런 사람 붙여놨더니 그 사람 따라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 이 사람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조만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나는 연조에 상관없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겠다. 1번. 나는 그냥 시류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되겠다. 2번. 여기서 여쭤보면 다 1번인데 생활 현장에 가보면 2번이 매니매니 수두룩해. 두 번째,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따라서 해보세요. 찔러보면 안다. 찔러보면 알아. 찔러보면 알아요. 팍 찔렀는데, 잡으세요. 팍 찔렀는데, 에이, 왜 이래? 왜 그래? 무슨, 뭐 때문에? 뭘 도와줄까? 이러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왜 찔러? 가만히 있는데 뺨때기를 탁 때리. 이 자식이 미쳤냐? 이게 왜? 이거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아니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가득 차면요. 사랑이 가득 차. 물이 가득 찬 물통은 건드리면 물이 나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이 가득, 물이 지금 찰랑찰랑 가득한 물통은 탁 건드리면 물이 나와요. 근데 죄송해요. 오줌이 가득한 통을 탁 차면 뭐가 나와요? 그 내 안에 찬 게 나오는 거, 내 안에 가득 찬 게. 쿡 찔렀는데 사랑이 나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거. 쿡 찔렀는데 화가 금방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싸울 준비, 화날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몇 가지 이야기 하지 말아라. 세월호 이야기 하지 말아라. 광주 사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뭐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아무도 없고 그냥 무조건 화날 준비가 딱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어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거를 갖다 넣어놨단 말이야. 몸 안에, 사람 안에, 마음 속 안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예수,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예수,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돈, 아멘. 그치, 돈이라 그래야지 아멘 나오지. 건드려도 자다가 옆에 자다가 아내가 손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지. 손만 건드리면 내 안에 가득한 게 나와요. 그래서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어떻고 다 해도 나팔을 불고 그래도 건드려보면 아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붙여보면 그 사람 따라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따라서 같이 가면 그거는 세상 없는 뭔 짓을 해도 영성 없는 거예요. 영성은 헌금하고 꼭 비례한 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 남았어요. 11절 시작. 아 죄송합니다. 10절 끝에 우리 안 읽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러. 자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시몬은 뭘 했는가 하면 게네사렛 호수에 산고기 잡아다가 죽여서 파는 거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죄 까닭에 죽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죽은 영혼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산고기 잡아다가 파는 거 했어요. 이제부터는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을. 그러면 주님 만나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빈배가 가득 찬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이 뭐예요? 교회 다녀요? 괜찮아요 그것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회사에 가서 상사한테 과장님 예수 믿으세요?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 이번 주일에 저랑 한번
예배당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1번 그냥 월급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 2번 근데 주로 우리가 거의 월급 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상사가 싫어하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도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마지막 절 이제. 시간이 많이 가.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배도 그물도 잡힌 물고기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부유하게 되어서 그 고기 팔아갖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평수라는 게 별것 아니지만 이미 다 말씀드렸죠? 예, 공간만 넓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옆 사람하고 쓰는 거고 아래 윗사람 쓰는 건데 그거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많은 고기 잡힌 것을 노량진 수산시장물에 갔다가 팔고 부자가 되어 차도 바꾸고 아파트도 넓히고 잘 살았더라. 요렇게 돼야지 우리한테 딱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내일 신학교 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방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에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싹 정리하고 내일 신학교 가셔야 된다고요. 선교사로 떠나시든지. 그러니까 이 대목에는 그냥 아무나 아멘 하지 말고, 아무나 아멘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아멘을 하시기 바라. 분위기상으로 그냥 아멘 해야 되겠다. 일단 아멘을 하시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내가 지금 아파트 30평에서 40평으로 늘린 거, 40평에서 50평으로 늘린 거, 내가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이것도 정리하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냐?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배를 버린다, 그물을 버린다, 내 직업을 포기한다는 거요. 배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고기만 버린 게 아니죠. 근데 어디 성경에 됐어요? 11절에 보세요. 고기 잡힌 것만 버리고 배는 가져갔더라 이렇게 안 있잖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부모까지, 형제까지, 우리의 친척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나중에 시몬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에 시몬은, 우리가 시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시몬처럼 되라고 해도 저는 웬만하면 깊이 생각하고 좀 아멘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진짜 아멘 하셨다면 내려가셔서 집 정리하고 내가 나이가 70살이지만 그래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연세가 한 85세, 90살 이렇게 돼갖고 몸이 연로하셔서 이제 살 날이 일반적으로 보면 뭐 어린애도 죽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삶이 마감할 날이 연세 드신 분이 가깝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죽으면 병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이야기 같지 않아서, 말 같지 않아서. 늙어 병이 들어서 생로병사니까 병이 들어 병원에 가서 앓다가 죽으면 뭐예요? 병사예요. 병사라고 그러냐. 근데 그 어르신께서 지금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병사인데 그날 선교 여행을 가셔서 돌아가시면 순교요. 순교. 그러면 순교하는 게 좋겠다 1번, 병사하는 게 좋겠다 2번. 그러니까 몸이 나는 이번에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선교를 가세요. 제가 이런 비밀은 좀처럼 안 알려드리는 건데, 좀처럼 안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워낙 진정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복 주세요, 제가 복 주세요 이렇게 하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안 미안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화 안 내요. 엄마 요구해도 엄마나 아빠는 화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너무 좀 얼굴이 바치거든.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간 복 못 받을 진다
하는 놈만 보거든 복을 막 빌어줘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부는 비는 복이 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복을 못 받겠다 그러면 막 복을 빌어줘.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아이고, 제가 이거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고 나서 하여간 저한테 몹쓸 짓 하고 막 이러면요 제가 막 복을 빌어줘요. 그전에는요 막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 쌍화탕 18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그거 필요 없고 복수돼요 복수돼요 복수돼요. 그러면 첫째 화낼 필요가 없어요. 복을 비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은 절대로 못 받게 돼 있어. 거의 못 받아. 그러면 그 복은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저주를 했는데 진짜는 그 사람이 저주 안 받을 사람 같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여간 이상한 놈만 만나면 이상한 놈뿐만 아니라 니언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빌어요. 복을. 그러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우 진짜 이런 비밀은 제가 여간해서 안 가나 알려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시몬의 인생은 이날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일생에도 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 허전한 그 아침에 시몬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만남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 주님 만났으면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자녀다운 정말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 버리진 못해도 잡힌 고기라도 팔아서 11조라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다 버렸는데 11조도 아멘이 못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11조 내가 너무 작게 이야기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잡은 고기 팔아서 넉넉하게 주님께 기분 좋게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너무 약했군요. 11조만 이야기했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 나귀 주인 이야기 했어요. 오늘 이 시몬은 주님을 만나는 물론 이전에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정적인 시몬의 생애 터닝 포인트는 아마 누가복음 5장 1절 허전한 그 아침이 아니었던가. 목사님 나 지금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게 허전한 아침을 맞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면 그 허전함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찬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다 버리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라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며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안산 성전에서 혹시 계신 분이나 남양주에 예, 지성전에 계신 분이나 석촌에 지성전에 계신 분이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늘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득 찬 배보다도 만선보다 귀한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뭐 혹시 무릎을 꿇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벌써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 주님을 만난 지는 참 오래되었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한 적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혹시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더 이상 제가 주님을 선생님으로만 한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기도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오늘 그냥 주님 만나는 귀한 밤, 주님의 큰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도록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